친환경 인증을 받은 포항의 한 양계농가. 창고에 달걀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산란개들이 18만 개에 이르는 달걀을 생산하는데 전국의 모든 양계장에 대한 살충제 성분 검사가 시작되면서 출하가 막혔습니다. 출하를 못하면 신선도가 떨어져 폐기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답답할 뿐입니다. 신뢰가 깨졌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손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하는 농가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잘못한 농가들이 있지요. 있으면 그 농가들은 제재를 하고. 포항은 현재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 10곳 가운데 9곳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곳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달걀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합격한 계란에 한해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을 하도록 그래 해서 포항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충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달걀 출하를 시작했지만 당분간 달걀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AI 사태에 이어 살충제 파문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양계 농가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TBC 박성희입니다.